자, 봐드릴게요.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 글은 지금 맨 처음에, 일단 문장부터 봅시다. Perception은 인식이란 뜻이에요. 인식. 같은 양의 디스카운트. 똑같이 할인이 똑같이 된다는 뜻이에요. 디스카운트는. 똑같은 그 어떤 액수의 그 디스카운트에 대한 인식은, 제품에 대한, 그 인식은 depends on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다시에요. 무엇에 따라. Relation to the initial price. 원래 값이 얼마냐와 굉장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은 할인되는 양이 크다라고 느끼는지, 할인되는 그 양이 작다라고 느끼는지, 그 인식의 차이는 그 원래의 물건의 원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하나의 연구에서,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present라는 단어가 뭔가를 주다야, 주다, 원래 얘가. 주단데 보다시피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나왔죠? 그러면 이 응답자들은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를요? A purchase 아까 그 purchase 이거 명사로 쓰인 겁니다.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여받았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인데 이때 문장이 주어입니다. 동사가 뒤에 여기 있어요. Found가 굉장히 뒤에 있죠? 얘가 동사한테 착각했어. 그런데 왜냐면 이게 동사 될수 없는 게 노타라는 것은 뒤에 뭘 넣는지 목적어가 들어가야 돼. 목적 없죠? 그럼 이건 과거 분사입니다. 뭐뭐 되어진 사람들. 그 상황 속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그 문장이 아직 동사 없는 거예요. 그래서 found out이 동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buying a calculator. 계산기를 산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 오케이? 어떤 calculator입니까? 관계대명사겠죠. 왜 뒤에 동사로 시작됐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근데 cost는 비용이 들다. 15달러의 비용이 드는, 15달러 가격에 나는 커큘레이터를 사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그러한 사람들은 뒤에 동사. 발견해냈다. 뭘 발견했는지 나와야겠죠? 그런데 전치사 from부터 vendor까지는 전치사 구니까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문장에. 그 판매자로부터 어떤 사실을 알아냈느냐? that 이하가 발견의 내용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뭐냐? 같은 제품이 이용 가능하다고 살수 있다는 말이죠. 다른 스토어에서 근데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그리고 얼마야? at a promotional price니까 우리가 할인 가격 그 뭐죠? 홍보 가격으로 10달러에 원래 15달러였는데 그죠? 이런 경우에 68%는 상당히 높은 수의 응답자들이 make their way down to the store 그 스토어로 내려간다는 간다는 거야. 이동 실제 거기가 산다는 거, 싼데 가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5달러를 세이브 하기 위해서. 적은 돈 아니죠, 5달러. 5천 원이 넘는 돈인데.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상황인데요. 두 번째 상황. 그럼 뒤에 바로 콤마 찍고 위치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 involve는 포함하다라는 단어니까 주어가 면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는 바로 이두 번째 상황일 겁니다. 자, 또 하나. involve라는 단어는 뭔가를 포함하다라는 동사는요,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 자리에 to by라고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재킷을 산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그러한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얼마에? 125달러에. 비싸네, 이제. 그 반응답자들은, 이때, tell은 말하던데, be told는 듣다야. 수동태가 돼버리면. 이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 응답자들은 또한 들었다. 뭐라고? that이야. 이 that은 접속사겠죠. 뭐라고 들었느냐? 같은 제품이 역시 구매할 수 있어요. 20분 떨어진. 아까 그 계산기가 똑같네? 그런데 가격이 120달러야. 오, 그래요. 자, 이번에는, 오히려 29%, 68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갔네? 이 정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그더싼 재킷을 사러 가겠다. 원래 가격이 250에서 200이 됐고, 하나는 위에 나와 있는 그, 꼭 가겠다는 사람은 15달러에서 10달러로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얘기냐. Both cases. 두 경우에서 그 제품은요, 똑같이 5달러 더 싸요. 계산기나 재킷이나. 그러나, in the first case,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그 amount는요, 양은요, 약 3분의 1이에요. 원래 가격에.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원래 가격의 25분의 1이에요. 이게, 결국 돈은 똑같이 5불 세이브가 되지만, 우리가 전자를 택한 이유는,
원래 가격이 얼마큼의 비율로 할인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at differed? 요거 하나 빼먹었네. 이 what이 문장 맨 앞에 있는데 그건 관계대명사입니다. 영어에서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중에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왜? 관계대명사 what은 뭐가 필요 없어요. 선행사를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선행사로 들어가는 관계대명사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뒤 어디 있죠? 바로 was가 동사가 단수가 온 거예요. 물론 was라는 관계대명사부터 여기까지가 관계사 처리 이게 문장의 주절이겠죠, 주어겠죠. 자, differ 차이가 나다. 양쪽의 이러한 상황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이다. 바로 price context, purchase 그 구매의 가격의 맥락. 이 가격의 맥락이란 말이 들을 게 어려운 말은 사실 뭐야? 원래 가격과 지금 가격과의 어떤 차이. 5달러 차이가 아니고 얼마큼 싸게 디스카운트 됐느냐라는 그것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래 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답이 어떻게 되지 이게? 처음에 그 보면은 같은 양의 디스카운트, 똑같은 양 달러 5달러잖아요. 똑같은 양의 디스카운트가 주어져 그 구매하는 상황 속에서 하지만 뭐 어떤 경우? relative죠. 상대적인 가치. 그 디스카운트의 가치가 얼마에 얼마만큼 빠진 거냐? 똑같이 5달러지만, 가격은 똑같지만, 몇 분지 몇이 빠진 거냐? 라는 이것은 결국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뭐 하는데? 인식하는데. 그것의 가치가, 싸다. 아, 여전히 비싸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